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술람비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기억하시죠, 그죠? 예,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와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또 다른 영혼을 세우는 일에 너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성도를 세우는 일에 이제 우리 함께 신경을 쓰자. 근데 그 순간에 이 술람비 여인은 순간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었어요. 자기만의 관심이 있었고 좀 나태했고 좀 안일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신랑의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신랑이 떠나게 되는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술람비 여인이 어떻게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위기를 만났는데 신랑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마음은 메마르고 답답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가.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신랑에 대한 예찬입니다. 자, 이 예찬을 왜 하게 돼요? 실은 여러분 구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술람의 여인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신랑이 그렇게 멋있고 좋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랑이 어딨냐는 거죠. 내가 좀 고난 속에 있는데 네가 울부짖어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네가 삶에 어려워도 찾아오지 않고 네가 부르짖어도 너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내 신랑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비교할 때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여인들의 그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오늘 신랑을 찬양하는 자기 신랑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오늘 이게 예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10가지 정도를 예찬하게 되는데 실제 신랑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구에 못지않게 여기 내용에 보시기에 10절에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분이시며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분이다 라고 이제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만난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이 술람비 여인의 아름다운 점이 뭔가 하면은 위기를 만났는데 제일 먼저 어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세상을 찾아서 도움받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신랑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세상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좌절치 않고 제일 먼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찾는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 위기를 모면 보면은 그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랑을 찾는 그 생활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랑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 때에 그가 위기를 모면하게 돼 있어요. 힘을 얻고 위로받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기 우리 인간의 신체에 신체를 비유해가지고 신랑이 어떤 분을 소개합니다. 자, 그의 머리는 어떻다고요?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은 아주 이렇게 이 양과 같이 검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그의 몸은요 정옥이 빚은 듯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의 팔, 그의 손은요 황옥에 박힌 황금의 지팡이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다리는 아주 든든한 반석과 같은 반석 기둥과 같은 그다 인간의 어떤 신체의 비율을 가지고 신랑이 어떤지를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신랑을 확신하면서 신랑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신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그 말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신랑을 어떻게 소개하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신체를 비유한 거지만은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자, 그의 머리는 어떠하다고요? 정금 같고. 우리의 사람의 머리는 우리의 모든 몸을 주관합니다. 신랑을 머리를 정금으로 비유하면서 그는 이 모든 만유에 뛰어나신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으로 먼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신랑이 어떤 분인가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누구죠? 여러분의 신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믿는 자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뭐로 생각하신대요? 여러분이 주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만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신랑 나와 하나 된 그분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우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정말 나의 왕 대신 만유의 주인께서 어떠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의 머리털이 굉장히 염소 털과 같이 까맣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배웠어요. 머리털은 우리의 머리털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헌신이 어떻다고요? 너무나 까맣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사람의 머리가 검에 이렇게 하얘지는데 아주 까맣다는 것은 굉장히 젊다, 정열적이고 아주 열심히 있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왕의 왕 신랑께서 우리의 왕이 신랑이 되셨는데 그분이 어떤 마음인가 나를 보신다고요? 아주 정열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나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줄 만큼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만을 바라보는 그죠? 오늘 여기에 보았더니 비둘기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비둘기 지금 설명했죠? 오직 하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짝만 바라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께서 모든 시선을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나만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요? 아주 열정과 열심으로 아주 젊은이의 열정과 열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신앙한 순간 하느님이 어떤 뜻에서 나를 순간 떠나고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순간 주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느님보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불충했는데 이런 불충된 나의 삶을 보고 분노하시거나 나를 이렇게 뭐 조소하거나 그 마음이 변덕에 나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그의 마음은 나만을 바라보고 있고 나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그런 신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제쳐놓고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생각하시고 나에게만 헌신하시는 그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한두 개만 더 볼까요? 오늘 여기에 그의 손은 뭐라 그랬습니까? 실은 원문은 팔이에요. 팔과 손. 그의 arm, 팔입니다. 자, 팔을 뭐라고 비유했는가요? 황옥에 박힌 황금 지팡이. 뭐가 생각이나요, 여러분? 황옥에 박힌 황금 여러분 지팡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죠? 이거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휘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에스더서를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내용 기억하죠? 거기에 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금 여기 황옥에 박힌 금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왕의 권위이며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바사국의 왕입니다. 바사는 오늘날 말로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왕비가 누구인가 하면은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아끼는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 다음과 같은 권세를 하만에게 주었어요. 그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교만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왕 다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기 원했고 인정을 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절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경배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해?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동족을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해요. 이미 그는 이 바사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왕의 모든 고난이고 그들은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그 사실을 들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죽게 되는 것을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야, 우리 온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네가 왕을 찾아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에스더가 주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아니한 데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운이 좋아서 왕이 들고 있는 이 금지팡이, 금휴일입니다. 이 만약 이것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왕이 그거를 내밀지 않냐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에스더가 주저하니까는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느님이 너를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네가 이때 쓰임 받게 세움 받았다 한다면은 네가 왕께 나서지 아니한다면은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나 하느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삼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위하여 온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내가 왕께 나아갈 때 죽지 않도록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도 모든 자기의 신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왕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그 정도 왕의 지팡이는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니까는 그 3일의 금식 끝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 멀리 서는데 왕이 보니까 에스더거든요. 걔 누구냐? 내가 웬일로 여기 나왔는가? 그래서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 지팡이를 만져요. 그리고 생명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왜 나왔느냐? 뭐라 그러죠? 내가 한 가지 왕께 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왕과 왕의 신하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거기에 참석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하고 참석하겠다 응하고 하만은 거기에 초청하고 하만을 불러요. 그 하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이 참여하는 그 왕후의 그 잔치에 자기만을 초대받았거든요. 정말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자신은 너무나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은 내가 나의 청을 이야기하겠다. 청이 뭐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나무에 달 나무도 다 만들어 놓았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왕이 잔치를 먹고 참여한 다음에 내 소원이 뭐냐고 하면 내 청이 뭐냐 그랬더니 왕이 하루만 더 한 번만 더 나의 잔치에 참여하소서. 한 번만 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때 올 때는 하만도 함께 왔어서 그럽니다. 그 하만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를 또 초대하다니 이 높은 자리에. 근데 이제 왕이 이제 밤에 그 다음 날 가기 전에 잠을 드는 잠이 안 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역대 일기, 왕들의 일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실록?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루는 그것을 한번 보게 되는데 거기 어떤 게 적혀 있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자기가 신하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를 몰아내려고 어떤 역모를 꾸민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잡아서 왕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 이 모르드가 누구냐? 그럼 모르드는 자기를 살린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런 자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는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만을 불러요. 불러놓고 야, 가장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존귀함을 내가 대답할 수 있게 보답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순간 하만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존귀한 자를 그렇게 대하시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왕의 왕복을 입히시고 왕에 타는 말을 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동네를 돌면서 나를 존귀하는 자가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수에르 왕이 그러면은 내가 보았더니 모르드개가 내 생명을 살리는데 네가 말한 대로 똑같이 행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순간 이제 하만이 덜컥한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잔치가 준비돼서 드디어 왕과 하만이 참석하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함께 끝난 다음에 내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요, 어느 한 사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분노한 거죠. 아니 누가 내 왕비를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바로 하만입니다 그러거든요. 그 하만이 이제 덜컥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왕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잠깐 잔치를 떠났는데 이 하만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왕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가가서 그를 붙잡고 살다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다 돌아보니까요 자기 왕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니 감히 이 하만이 내 왕비를 강탈하려고 그래. 뭐였죠 이게? 강탈? 범하는 걸 뭐라 그래? 겁탈하려고 그래? 거기 성경이 크게 난다. 겁탈하려고 그래? 안 되겠다 그러고 그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왕의 권세예요. 왕이 이 지팡이 하늘을 내리는 순간에 내밀자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3일 동안 온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금식기도 하게 만들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아갔는가. 그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게 된 이 일이 에스더의 서기에 소개돼요. 오늘 자기의 신랑을 뭐라 표현합니까? 바로 황옥에 박힌 황금의 지팡이를 든 자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금 붙잡고 나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누가 나를 생명에서 빼앗을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사단이 비록 나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나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고백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의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서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가 한순간에 자기의 육신의 삶 때문에 비록 신랑을 잊어버리고 안일했지만은 그냥 마음속에는 내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부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이게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절대적인 능력과 그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고 그 마음이 변치가 않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모를 때에는 삶의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막 좌절하게 되고 고통을 갖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과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요 말 한마디로 그분의 모든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나를 부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나를 높게도 만들 수가 있고 나를 강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때론 나를 약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천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나를 넘어지게도 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이 나와 함께 있는 그분이 비둘기 눈과 같이 나만 바라보고 그 마음이 변치 않냐인데요 오늘 순간 그가
좀 잘못한 삶을 살아서 잠깐 주님께 잃어버린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술람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결단코 그는 나를 배신치 않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그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담겨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과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 술람의 내 신랑이 어떤 존재를 계속 예찬을 합니다. 그는 이런 분이시고 만약에 뛰어나시고 그는 이런 분이신데, 근데 이 예찬은요, 앞에 여러분이 앞에 4단까지 보시게 되면은 실은 신랑이 자기 신부를 예찬할 때 했던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시는 이 내용은 신랑의 신부를 그렇게 예찬했던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은 이 신부가 신랑과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점점 신랑화가 돼가는 거예요. 신부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점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 우리는 새로운 존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게 우리의 신부의 삶이에요. 부부가 함께 살면은 거의 비슷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오래 살면은 신부가 신랑과 함께 살면서 점점 신랑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너는 비둘기 같이 아름답고 너는 이렇게 뭐 청혼 같고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똑같은 표현을 지금 신부가 신랑한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은 나의 이 모든 모습은 바로 당신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된 순간에 나의 모든 옛사람은 죽여버리시고 나의 모든 새사람을 살리셔서 점점 주님을 닮아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당신의 나를 신부로 삼으신 목적이군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나를 살려서 신적인 존재, 신의 성품을 주셔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면은 내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형상화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면요, 오늘 신부를 부르신 목적은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지 않냐면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왜곡하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가 내 자신이 인정받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이게 바리새인의 삶이었어요. 마치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살지 못하는 사람을 왜 저렇게 그렇게 살지 못할까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는 탕자의 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 알죠? 탕자의 형은 아버지 말을 너무나 잘 들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일들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정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착함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탄핵하게 돼요. 어떤 탄핵이요? 아니, 탕자가 들어왔는데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탕자에게는 옷도 입히고 소도 잡아줬는데 이 형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정말 착한 아들인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착한 삶을 살았는데 왜 나를 위해서 이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보답하지 않았냐고 아버지의 그 이 부당한 행동을 탄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탕자의 모습이에요. 탕자 형의 모습입니다. 무모한 건 내가 이런 정도에 하나님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줬고 나에게 그런 보상해주지 않냐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요, 탕자 형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무언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내가 그들에게 인정이 되고 주 앞에 인정이 되는 것,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 물론 그 삶이 필요하죠. 그러나 목적은 뭔가 하면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을 받기 원하는 무엇인가 내 자아가 다시 드러나는 삶, 이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요? 여러분의 선한 삶을 살아서 인정받는 것인가요? 점점 내 옛 자아가 선한 삶을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그들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가치가 향상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나를 높이는 삶이,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 삶이 죽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점점 신랑화 돼가는 것. 그러면 신랑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랑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바로 이런 삶을 닮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요, 점점 나를 신랑아 만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고 미안하네요. 이제 알레르기가 시작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약을 먹다가 비가 와가지고 아마 꽃가루가 안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을 먹까 말까 고민하다가 약 먹으면 또 희롱할까봐 안 먹고 왔는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빌립보서 보시게 되면요, 그 1장에 빌레몬서요. 골로새서 죄송하네요. 지금 약에 취한 것도 아닌데 골로새서 1장 16절이요. 만물의 그에게 창구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부름받은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옛사람은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나를 높이는 위한 삶입니다. 내가 이 정도 선행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그 의를 자랑하는 삶이 우리의 옛사람이었어요. 나를 위한 삶. 그러나 이것을 죽이고, 이게 죄악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된 그 본질대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오늘 보았더니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그가 주님 만나서 눈을 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한 성도, 뭐 선자를 불러가지고 사울에게 보내요. 그에게 안수하여 그는 눈을 뜨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바울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제가 15절 말씀이, 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만들어. 그리고 그에게 이 말을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택함 받았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알게 할 것이다.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고난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게 성도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주님이 이걸 부르시는 거예요. 너 우리 둘만의 교제로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불렀는데 바로 그 삶이 너의 생명을 죽는 곳에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른 거야.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신부가 점점 신랑을 예찬할 때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데요. 왜 나를 당신의 형상을 받게 만드셨는가? 주님과 똑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과 같이 나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었다는 거죠. 오늘 이 술람이여, 이 신부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서 그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 오늘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만나기도 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사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결단코 그런 나를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나의 부족함을 멸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나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자신감과 든든함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 내가 왜 무릎받았는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분명한 삶의 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낙심을 안 하게 돼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 우리가 이 삶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술람이 여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 우리 그다음부터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이제 승리한 삶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정말 술람이 여인과 같은 분명한 고백이 그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만을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절대적인 권세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달라지지 아니할까. 그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를 위한 삶이, 나의 만족은 나의 자아와 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목적은 주님과 같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위해서 형제를 세우는 일에 내가 부름받은 줄 알고 다시 한번 이 삶을 결심하고 살 때 우리가 든든하게 승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할까,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술람이 여인이 그의 신랑을 예찬할 때 그의 예찬을 통하여 내 신랑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고 다시는 그를 통해서 비록 그 순간 신랑이 떠났지만은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아니할 걸 알고 다시 자기를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든든히 세울 것을 알고 다시 주님을 갈망하게 만드시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모든 주님을 확실히 아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극복했던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점점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 자신만을 관심을 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만나게 될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고난 속에 뜰 때 조롱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통하여 다시금 극복함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만유를 지으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아버지신 것을 알고 이것을 마음속에 붙잡고 이 땅에 참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참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